안녕하세요. 데이비지 최가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격증이 없어서 DJI F3 드론을 날려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육도 수료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꼭 DJI F3 파일럿에 제가 도전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또 다시 왔잖아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자격증은 취득하고 오셨나요? 제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교육이수 증명서. 네, 제가 교육도 다 듣고 시험도 100점 맞아서 다시 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배울 수 있는 거 맞죠? 아유, 당연하죠. 그럼 지금 FPV 드론 날리러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셔서 네. 하나하나 기초부터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DJI FPV 드론을 배워볼 거잖아요. 예. 근데 원장님 일주일 동안 조금 날려보셨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날려봤는데 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항공 촬영용 드론 플러스 레이싱 드론 같이 이렇게 360도 회전도 되고 네. 예, 두 가지 분야를 다 같이 예, 촬영할 수도 있고 마지막 회수할 때 기존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착륙할 때 카메라 각도가 좀 높아서 네. 착륙할 때 좀 불안불안했는데요. 어. 얘는 GPS 모드로 바꿔서 레이싱 드론 같이 재밌게 비행하다가 역동적으로 비행하다가 GPS로 바꿔서 손쉽게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실제로 날려볼 거잖아요. 네.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일단은 조종기 잡는 법부터 네.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륙해서 착륙. 일단 처음에는 조종기 잡는 법, 이륙, 착륙.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때 이제 이륙해서 저 앞에 보이는 콘돌 있죠? 네. 저기를 한 번씩 움직여 볼 거예요. 조종기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조종기는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원핑거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쪽 손 소매를 좀 걷어주시고 네. 네, 조종기 잡으실 때는 항상 네, 잡으시고 네, 조종기 머리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네, 두 손가락을 잡으시고 왜냐 이렇게 잡으셔야지 이런 키들 있죠. 녹화 버튼이든 홈 버튼이든 조종하시면서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틱은 자, 좋습니다. 자, 앞에 기체 보이시죠? 네. 지금 전원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V 하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프로펠러가 돌면 바로 손을 떼시면은 예, 레디 상태가 됩니다. 예,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해볼게요. 예, V 해보세요. 자, 손 떼시고 자, 프로펠러 돌고 있죠? 네. 자, 이제 오른손은 이제 가만 두시고 GPS 상태니까 왼손을 쓱 올려보세요. 중간 정도까지. 자, 고도는 네. 그만. 이제 살짝 내려주면 되겠죠. 네. 계속 올라가니까. 네. 살짝 내려보실까요? 자, 어때요? 내려오죠? 네. 스톱. 하려면 살짝 올려야 되겠죠. 네. 조금 더. 자, 톡톡톡 치는 것보다 네. 스틱, 우리 운전대 잡으면은 자, 네. 운전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네. 똑같이 스틱에 올려놓고, 아~ 네. 쓱 올리고 누르고 계셔야 돼요. 아~ 쓱 올려보세요. 자, 이륙해 보시고 자, 멈춰 보시고 그렇죠. 살짝 내려 보시고 멈춰 보시고 어때요? 좀 기체랑 통하는 게 있죠? 네. 예, 이렇게 기체를 서로 느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치는 키는 안 되시고 착륙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GPS니까요. 네. 예,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손은 자, 손 떼셔도 되고 쓱 착륙 한번 해볼게요. 자, 기체가 땅에 닿으면 스틱을 끝까지 내려서 시동을 꺼주는 겁니다. 자, 땅에 닿으면 끝까지 내려서 기다려보세요. 아, 이 기체는 이제 GPS라서 네. 땅에 닿기 전에 얘가 한 번 더 멈춰줘요. GPS가 뭐예요? GPS가 이제 자기 포지셔닝을 기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흐르지가 않고요. 내가 키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바람에 막 흔들리지도 않나요? 조금은 흔들리죠. 네. 조금 흔들리는데 이제 GPS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조금 흔들린 부분은 내가 조종을 해서 잡아오면 되는 거고요. 어때요? 이 착륙 하시기 뭐 어렵지 않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조작이 가능하시니까 네. 혼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좀 비행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륙 여기 돌리고 갑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머리 돌리고 올라가서 비행기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자격증을 따고 와서 F3 드론을 난생 처음으로 드디어 날려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시계 비행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F3 드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글 비행을 배운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이제 자격증도 땄으니까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해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 오 진짜 깜물깜물!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빨라요. 저번 주에 보여주신 건 정말 맛보기였구나.